프랑스가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하면서 카운터택을 준비했는데 그 전술 자체를 선수들이 잘 따라준 것 같고 또 마지막에 거세게 프랑스가 공격을 했지만 우리 수비들이 끝까지 집중력이 차있고 실점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. 우리 팀의 오늘의 뭐 수호은 선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전 21명 선수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경기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첫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온드라스 감비아전 역시도 쉽지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